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김승관의 양봉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빨간불은 켜졌지만 또 크게 만족스럽진 좀 않으시죠. 이 멋진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양봉투어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분이시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주리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월요일 시작이잖아요. 네. 월요일 시작인데 그럼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왜죠? 왜냐면은 네. 제가 양봉투어를 시작하고 10월 한 달간 네. 이 양봉이 없었거든요, 정말. 양봉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미약하지만서도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정말 양봉 투어를 오늘 방송국으로 나오는 오늘 좀 발걸음이 좀 가벼워서 좀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기분에 취해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편협한 또 시각으로 또 이제 시황 뷰를 또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리와인드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황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죠. 네.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 오늘도 역시나 좋은 강의 그리고 시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인사 정말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기분 이어서 그 시황 가이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시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지금 구간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차전지와 로봇주가 기술적 반등인가 진짜 반등인가. 자,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각각 네.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깁니다. 오늘 네. 많이 길죠. 그만큼 제가 시황에 대해서 오늘 할 얘기가 그렇게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거를 많다. 네. 오늘 이 CG를 통해서 제가 그 저 자막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미약하지만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미약하지만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바닥을 잡아주는 반등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반등인지 이런 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지금 시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요거 코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오늘장은 일단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외국인 선물, 두 번째, 변동성 지수, 그리고 세 번째는 캔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음봉 뒤에 오늘이 무슨 봉이죠? 양봉.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캔들로만 봤을 때는 바닥 구간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캔들인데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 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죠. 5일 이동 평균선. 5일. 네, 5일 이동 평균선. 5일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에 가격이 그려진 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캔들 자체가 어디를 막고 떨어졌느냐. 이 5일 이동 평균선 자체를 막고 떨어졌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5일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돌파가 되는 양봉으로 이렇게 5일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뚫지는 못했네요. 뚫지는 못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이 좀 미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스피는 조금 아예 또 더 못 미쳤네요. 네,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요. 5일선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보면은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좀 미약했다라고 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네,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오늘은 선물 수급은 되게 괜찮았어요. 왜 선물이라고 함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파생 쪽에서 외국인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을 네. 사기 전에 미리 이제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를 선물이라고 하죠. 이제 선물은 어느 정도 환매수, 기존에 이제 하방 베팅했던 걸 걷어들이면서 아 이제는 조금씩 나는 상방을 볼 거야라는 의도로 좀 3,800억 정도 종가쯤에 들어왔어요. 요거는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자 변동성 지수는 어때요?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요. 자 변동성 지수가 제가 고점을 치면 안 고점을 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변동성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이게 5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시키면서 이렇게 급락이 떨어져야 네. 아 그래도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좀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네. 역시나 변동성 지수가 죽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네. 자, 첫 번째 캔들 자체가 오늘 어때요? 5일선을 뚫지 못했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어느 정도 많이 붙었지만 현물은 오히려 주식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문가 그 주식은 팔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았고 그 세 번째는 변동성 지수가 조금 애매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뭔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이제 일정으로 좀 보면은 뭐가 있냐. 이번 주에 좀 큰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FOMC 회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이라크,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 네. 계속 고조가 되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팔 전쟁 있으면서 결국에는 변동성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장의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은 근거가 아직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까?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변동성의 문제죠.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방향성은 네. 하방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주식장이 열렸을 때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네. 종가상 내가 딱 주식창을 끝날 때쯤 종가 네. 종가상에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확실히 하방으로 찍고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완벽하게 저점의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변동성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조금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는 슬슬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을 던져야 될까요? 이제 만약에 저점이라면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2,300 포인트 아래에서부터는 네. 이제 슬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을 담아두면서 모아가시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봐요. 2,300선. 네. 네. 하지만 저는 오늘 방송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많이 네.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일단 빠졌어요. 전 없어요. 네. 네. 3개월 네. 동안 주식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이 현금 있으면 사세요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맞아요. 아, 지금 많이 빠진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시장 많이 무너진 거 다 알아요. 예, 저기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왜? 뭐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많이 빠진다고 역대급 반대매매, 뭐 역대급 시장 빠진다고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럼 지금 사라고 누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도 우리가 종목을 던지면 안 되고 신규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자르고 신규로 편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방향성 자체는 하방보다는, 그죠? 여기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아래로 갔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로만 봤을 때. 네.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좌에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계좌에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예요, 지금. 그러면 얼추 3천만 원 정도가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1억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빠져요. 그럼 마이너스 50% 아니에요? 그렇죠. 20%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빠진다고 보면은 만약에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미실현 손익이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더 까질 건데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빠졌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3천만 원에서 자른 거잖아요. 나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이제 손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2천이 더 빠졌어요. 그럼 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팔기를 잘했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근데 이 구간 때는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 구간이냐면은 엄청 빨리 나오는 구간이에요. 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반등이 엄청 빨리 나오는 네, 구간이에요. 치고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는군요. 예, 치고 바로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3천만 손실을 확정시키고 여기서 잡으려고 못 잡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올라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던 사람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다가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을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렇죠. 실현을 했으니까.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좀 다시 빠지겠죠. 네. 왜냐면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또 주식이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때 붙습니다. 자, 타이밍상 제가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요 타이밍에서 네.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을 확정시키고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이 이 다시 자리에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아요. 방향성이 이렇게 올라가서 튀어 올라가서 추세 상승으로 되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밀렸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을 확정시켰는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던 사람은 여기서 빠지는 동안 다시 올라가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개는 올라올까요, 내려갈까요? 올라오겠죠. 몇 개 정도는 그래도 본전 혹은 수익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은 손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현을 시키는 그렇죠. 실현을 시키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괜히 팔고 밑에서 못 잡으면은 상승도 피하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된 계좌를 보면서 울지언정 팔지는 그렇죠. 말라. 울지언정. 네. 요거 하락 자체는 굉장히 깊지만서도 반등이 되게 빨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하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하락은 네.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고 호가창이 비어 있는 하락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내가 계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들리면 안 되겠네요. 나만 흔들린다라고 제 경험상 그리고 네. 제가 많은 분들도 봐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항상 이 타이밍 때 뭘 고민하냐면 너무 무섭으니까 손실이 더 커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죠. 종목을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뭐 해야 되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한번 종목 산 건 어차피 환불 안 돼요. 여러분들 종목 산 거는 환불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는 정말 잘못 산 종목 같으면은 내가 좀 인정하고 좀 잘라낼지언정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내가 잘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익절하고 다음번에 내가 종목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왜? 매매 한 번만 하고 우리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매매 한 번만 하고 끝낼 사람들처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황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네. 되셨는지는 저도 공감 모르겠네요. 되는 것 같아요. 아, 공감이 되셨어요? 되게 제가 사실 웃었던 이유가 정말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되게 슬퍼서 웃은 거예요. 슬퍼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너무 현실적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네.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아요.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고 계좌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떨어지기 전에 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대응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산 좋은 기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변치 않은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뭐 전업 투자도 하고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그런 반복입니다. 항상 폭락은 반복되고 급등도 반복되잖아요. 급등과 폭락을 그쵸?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 폭락이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좀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우려되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2차 전지와 이제 로봇주가 기술적인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요것도 제가 이제 네. 말씀을 짧게나마 네. 정리하고 갈게요. 네. 뭐냐면은 오늘 사실 시장이 이제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점이 뭐냐면은 네. 요거예요. 뭐냐. 자, 여기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을 보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분봉입니다. 자, 왼쪽은 이제 코스닥의 분봉이고요. 오른쪽은 에코프로의 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짝 크게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봤을 크게 캔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오른쪽이 에코프로의 분봉이고 왼쪽이 코스닥의 분봉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1위는 에코프로 BM이고 이제 3위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시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 오늘 이제 1시 15분부터 시장이 뭐가 떨어졌어요? 시장이 이렇게 분봉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도 1시 20분부터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고 오늘 아침에도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시장도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얘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코프로라는 BM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지금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게 뭐냐면 아래로 하방이 좀 많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상승하는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코스닥 지수 당연히 올라가겠죠. 폭등을 하겠죠. 근데 그동안 올해 에코프로가 올라간 동안 우리 다른 종목도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되돌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코프로와 시장이 이제 그만 디커플링이 돼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기에도 적당하고 이제 우리가 시장 자체도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떡하죠? 저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올라올, 네,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거 셀트리온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네, 보고 갈게요. 네, 셀트리온 차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018년에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 뭐가 올라갔냐면 셀트리온이 올라갔거든요. 이 셀트리온의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이때 이제 엄청나게 셀트리온이 2018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은 안 갔어요. 맞아요. 셀트리온만 올라갔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 종목이 막 이렇게 치는 동안 다른 종목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서서히 가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10만 원대까지 들어왔어요. 12만 원까지. 네. 고점 대비 대략 70% 마이너스죠.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고점 대비. 근데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뒤로 올라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당장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좀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 분은 셀트리온의 이 차트와 이 그림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참고를 좀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이 이런 식으로 반등 뒤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에 셀트리온도 그랬고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가 아닌 종목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이 섭리대로라고 주식시장이 섭리대로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들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로 인해서 시장이 매우 많이 왜곡이 되고 쏠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이 좀 잦아들고 이제 좀 추그러들고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나와야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때가 어느 정도 바닥이고 그때가 우리나라 시장의 정상화가 되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이 내 계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황과 이제 만나보셨고요. 저 이번에는요, 시청자 4대 특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관의 양봉투어 시청자 4대 특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여자 전원에게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장 종목 투어 참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퍼스트 클래스는 5분에게 소수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보물창고인 USB 역시 3분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참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네. 4대 특전에 대한 설명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막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또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네, 준비를 네.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 주식투자 백과사전을 통해서 네. 이제 10월 양봉 투어를 하면서 제가 했던 차트 강의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뭐 수급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주식 투자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참여자 전원에게 제가 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번 주말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그걸 만드느냐고.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하반기 주식 투자 요거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장 종목 투어는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고민도 제가 들어드리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전 투자자잖아요. 실전 투자자고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했던 거니까. 겪었던 거니까. 네, 저도 그 여러분들의 그거 했던 거, 그 안 되는 것들 저도 다 해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는 웬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매도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매도 그냥 포기하고 수익 줄 때 챙겨 나오세요. 종목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를 제가 쉽게 풀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도의 네. 기준도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낑낑대는 것보다는 매도 어렵잖아요. 네, 제가 옆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일장 종목 투어를 통해서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이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고민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금 이제 돌아서고 그러면은 같이 좀 매매할 종목도 한번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저 김승관과 한번 제대로 된 투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내일장 종목 투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전원에게 같이 전원과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USB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저의 핵심 노하우죠. 네.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전에서 쓰는 정말 핵심 비기, 노하우, 요 강의를 소수 정해. 우리 정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퍼스트 클래스 우리 아무나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된 자들만 함께 정말 VIP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보물창고 USB 역시도 이런 실전 매매 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직접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소수만 하냐, 당연히 이거를 제가 10년 넘게 저 얼마나 많은 돈을 제가 손실 보고 수익 보고 하면서 제가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그냥 제가 아무나 막 드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너무 물거품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요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자세한 거는 우리 앵커님이 한번 안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차트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승관 멘토의 이 양봉 투어 4대 특전 참여하실 방법을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모두 다 전원을 켜시고 노란톡을 눌러주시면요. 오른쪽 상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가 뜨거든요. 거기서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777 럭키7 7을 4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이제 검색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만 켜서 스캔해주시면 바로 거기에 주소가 뜰 겁니다. 클릭해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역시나 참여 코드 7777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부터 보물창고 USB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혜택 많이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종목 발굴 가이드 한번 해봐야겠죠. 양봉초 오늘의 목적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는 네. 이제 제가 계속 그 앞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기초 차트 기법 강의도 좀 네. 했었고요. 지지와 저항을 차트에서 보는 법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세력 메이저 수급의 매집 단가 네. 뭐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생각을 했냐? 과연 이런 강의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저거대로 한번 열심히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 아니면은 채널을 돌리고 아 그래서 나는 내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오히려 채널을 돌릴까 저는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법 강의를 먼저 해드리기 전에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해드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차트를 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차트는 이래서 봐야 되는구나 차트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일장 종목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 백과사전 뭐 이런 거에서 기법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테고 네. 실전 노하우도 많이 알려 드릴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왜 차트를 봐야 되는지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있냐면 저는요 HTS 잘 몰라요. HTS를 왜 나는 저는 컴퓨터 컴맹 나는 컴맹이라서 아유 컴퓨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제 컴퓨터 살 돈이면 차라리 종목 하나 더 사겠어요, 멘토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좌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약간 쓴 소리 좀 할게요. 네. 계좌 한번 보세요. 컴퓨터 값이 손실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들 손실 나는 금액이 손실이 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컴퓨터 값 그것보다도 예. 오늘 작정하셨군요. 아, 오늘 제가 독한 얘기 할게요. 네. 컴퓨터 값 그거보다 오히려 여러분들 손실 난 금액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요. 부동산에 자, 가봅시다. 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요. 자, 우리 쫄래쫄래 이제 부동산에 갑니다. 네. 갔어요. 자, 부동산 저기 복덕방 주인님이 아, 이 아파트가 지금 엄청 싸게 나왔네. 10억인데 이거 엄청 싸. 10억짜리인데 그냥 한번 사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10억이 너무 싸니까 10억짜리 너무 싸니까 제가 살게요. 이러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부동산 내가 복덕방 갔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복덕방 주인이 추천을 했는데 그게 싸다고 하면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주식은요. 누가 에코프로 지금 가격 되게 싸요. 에코프로 지금 너무 싸니까 한 담아봐. 좀만 사봐.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주식은 그냥 바로 사는데 부동산은 왜 말을 듣고 안 사냐고. 부동산을 살려면은 내가 어때? 임장도 가고. 그죠. 그 주변에 단위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단위가 큰데 네. 주식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아, 크게 할 수는 있죠. 주식은 돈 아니고 부동산은 돈 아니고. 근데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좀 더 쉽고 낮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부동산은 네. 잘 안 떨어집니다. 주식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주식은 등락이 좀 심하긴 하고. 그렇죠. 부동산은 사실 계속 올랐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냥 보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치면은 뭐 가격 비교부터 다 하잖아요. 이거는 최저가 검색하고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고 우리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장 보러 가실 때 어? 여기 뭐냐 소고기 50% 할인한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죠. 차 끌고 나가십니다. 기름값이 더 비싼데. 오픈런. 예. 네. 그냥 가세요. 근데 왜 주식은 안 따져보냐는 거죠. 왜 묻지도 따지지도 오, 않고 그렇네요. 예, 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렇게 돈을 잃을 거면은 그냥 컴퓨터 하나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노트북이라도 하나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면은 예, 제가 뭐 노트북 뭐 홈쇼핑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홈쇼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노트북.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셔가지고 뭘 봐야 되냐? HTS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투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업을 할 때 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도너츠 가게를 차린다 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저 도너츠 가게 가서 도너츠 가게 차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뭐 기계도 사고 그리고 레시피도 배워야 되고 맞잖아요. 도너츠 어떻게 맛있는 데 가가지고 그 비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런 어떤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혹은 TV에서 혹은 뭐 인터넷에서 이거 지금 쌉니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아, 사야지. 어 맞아. 하면서 우르르해서 같이 우르르해서 사고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거 환불 안 되나 이래. 어 답답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를 따지라는 거예요. 어떤 걸 따져야 된다? 가격. 가격을 우리 잘 장 볼 때 가격 따지듯이 쇼핑할 때 가격 따지듯이 똑같이 그렇죠. 가격을 따져라. 네. 이게 과연 비싼가 네. 싼가가 차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싼 가격인지 네.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인지 그게 이 차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어려워서 보기가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아, 그 다 네. 오세요 저한테. 좋아요. 제가 오면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그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 어렵죠. 나이도 어쨌든 있고 다 어머니 아버님 뻘이신데 이거 지금 배워서 나는 배우는 게 너무 느려서 힘들어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이건 젊은 분들도 네. 어려워요. 네. 똑같습니다. 젊은 분들도 물론 네. 어렵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거는 핑계예요. 돈이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네.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차트 네. 보는 이유 다들 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왜 봐야 되냐 네. 특히나 이 HTS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차트를 뭐 이렇게 보면은 띡 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수많은 차트 강의를 했고 정말 수많은 강의를 했지만
사실상 이런 화면을 만드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거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난 지금 전문가님처럼 저렇게 멘토님처럼 저렇게 차트 세팅하는 것도 난 어려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요거 세팅 방법이랑 뭐 이런 것도 제가 이번에 뭐 내일장 종목 투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처음부터 중요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네, 하나하나 뭐 차트 세팅법 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왜 막막함이 느껴지냐? 뭘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차트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맞아. 뭘 봐야 돼요? 모른다는 거죠. 저는 자 내가 차트를 본 적이 없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이 차트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 뭐죠? 큰 그림이라 함은 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캔들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요거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되냐? 여기에 큰 이 차트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차트를 최대한 앞으로 그러니까 땡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과거까지. 네, 네 맞아요. 최대한 차트를 크게 보고 네. 이 차트가 이 종목이 산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을 그렸다 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거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이버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을 할 때는 뭘 봐야 되냐? 이 종목이 산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요? 자 그게 왜 그러냐? 네. 자 끝나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뭘 그리냐? 산을 그립니다. 자, 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동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이렇게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이 산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산을 등산하시는 건 좋은데 차트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종목은 내가 다 해먹었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 올라갈 일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한참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도 어때요?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면 좀 어때요?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쉬어야 되죠. 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일단은 가격적으로 싸냐 비싸냐를 정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산을 그렸냐 아니면 산을 그리지 않았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산을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을 그리지 않았으면은 이 종목이 산을 그리러 가겠죠. 그리러 간다. 네. 네. 그리러 가겠죠. 네. 네. 그리러 간다가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산을 좋겠죠? 그리러 간다라는 네. 얘기는 결국에는 산을 그리러 간다라는 거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그리러 간다, 올라갈 준비? 그렇죠.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리앵커님이 굉장히 초롱초롱합니다. 적극적으로 막 하시고 아까도 여담이지만 네. 자꾸 USB 좀 저게 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저도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네, 하나하나씩 가르쳐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접근을 하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를 가르쳐주시는 거와 똑같다고 네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네. 결론은 뭐예요? MTS로 보게 되면은 이 차트가 다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MTS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트의 큰 그림, 산을 그렸냐, 산을 안 그렸냐 이거를 네. 보려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 컴퓨터로 크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네이버라는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세요. 어디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냐? 이 자리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요 자리, 꼭대기나 아니면 요 자리.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의 큰 그림을 보고 아, 이 종목을 산을 그린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되라고 생각이 들면은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 볼게요. 네. 제가 자꾸 에코프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네.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종목은 산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지금? 산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산이 있죠. 네. 산이 있고 나서 여기서
산이 크게 정말 크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죠? 산이 정말 크게 그려졌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저는 2차 전지를 비하하거나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고 이 종목이 산을 그렸냐 안 그렸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산을 그리면은 뭐가 필요하면 모든 종목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네. 산을 그리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이 산을 그렸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자리는 산을 그렸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보이긴 해요, 저거 하나. 저 앞에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진짜 산인가? 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트를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보고 MTS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MTS로 하면 너무 조금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이제 걸린 어떤 이제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다 하면은 이것도 따져보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아 이거는 뭐 후기도 읽어보고 그죠? 아니면은 가격도 비교해보고 좀 많은 거 하잖아요. 뭐 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후기도 보고 맞아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잖아요. 평점 다 보고. 근데 왜 차트는 이것저것 안 따져보냐고. 차트 이거 보고 그러죠. 자 월봉도 보고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월봉 61선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그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뭐 일봉도 보고 이러면서 뭘 봐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MTS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정말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려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차트를 봐야 되고 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제가 뭐 볼린저 밴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엠벨롬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 지지와 저항 얘기했어요?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저는 뭘 보라는 거예요? 얘가 산을 그렸냐 맞냐 안 그렸냐 얘가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 요거 정도는 체크를 하고 뭐 내일은 제가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수급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차트에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랑 같이 있으면은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뭐 캔들 보는 법 중요한 캔들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차트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고 친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과정이고 단계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와 함께 배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급하게 또 제가 마음 먹은 건데 뭐냐면은 좀 실전, 뭐 기초, 차트 기초 강의 이런 거를 한번 우리 노나톡방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시면서 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거라도 보시면서 조금 친숙해지시면은 네.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 궁금한 네. 거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네네. 네, 아까 산을 그리라는 건 너무 이해가 잘 가는데 이제 이게 비싸냐 싸냐를 구별하는 게 보통 산을 그리고 내려오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산을 그리면은 아까 네.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쉼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산을 그렸으면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바로 매수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시간이 되는 거죠.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려와 있으니까 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응용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제가 어쨌든 강의로 좀 풀어드릴 예정인데 네. 어쨌든 이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 네. 그리고 차트에서 보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앞서 나갔네요. 네. 일단 산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를 보셔야 하는 이유, 산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쇼핑할 때 우리들 정말 100원, 1000원 하나도 따지잖아요. 주식 매매하실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 오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 4대 특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총 4가지죠. 4대 특전인데요. 먼저 이 소수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그리고 보물창고인 USB입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내일장 종목 투어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죠. 네네. 네. 어쨌든 저거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오늘은 네. 이제 뭐 주식 차트 네. 기초, 뭐 HTS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초적인 강의도 올려드릴 테니까 네. 부담 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4대 특전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3번, 4번 나가고 있잖아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보물창고 USB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이제 소수분에게 제공이 되는데 추첨 언제 하실 건가요? 이쯤에서 저희 추첨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네. 보물창고 USB. 보물창고 USB 갈까요? 네, 또 깜짝 선물로 또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몇 분 예. 뽑아볼까요? 오늘은 두 분. 두 분. 네, 두 분만 네. 제가 뽑아서 자, 방송에서 뽑는데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 퀴즈를 내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두 분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자, 집중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차트는 이래 이래서 봐야 되고 가격도 봐야 되고 뭐 큰 그림도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 차트에서 이것이 그려져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1번 바다 자, 1번 바다, 2번 네. 들, 들판, 자, 3번 산. 자, 1번, 2번, 3번 중에 정답과 번호를 적어주시는 분 중에서 두 분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승관 멘토께서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싶으시죠? 지금 바로 저희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7777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되거든요. 바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볼게요. 네. 저희가 제가 지금 계속 올리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 너무 많은 분들이 네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을 뽑으실 거잖아요. 네. 자, 먼저 한 분 뽑아 볼게요. 자, 네.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시는데 계속 올라오고 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뽑고 있으니까 계속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번 뽑아 볼까요? 네. 자, 자, 나라랜드님, 자, 3, 2, 1 하면 멈춰주세요. 자, 네. 3, 2, 1, 자, 땡! 자,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지죠? 저기? 제시사가 잘 안 보이는데. 비타, 네. 비타? 비타님. 비타님. 3이라고 써주신 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푸르네님이신가요? 네. 네, 푸르네님. 이렇게 두 분 제가 네.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네. 제가 USB.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이라고 써주신 두 분, 비타님과 푸른네님 두 분께 USB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도 네. 좀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켜시면요. 친구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친구 리스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 네 글자를 입력하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링크방이 뜹니다. 그 링크방 클릭하셔서 7777 7을 네 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입장하셔서 다양한 혜택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승관의 양봉투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